피아노. 오늘 피아노 안 갈 거야. 학원 안 갈 거야. 나이스. 어린이날이다. 호텔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튜브도 있고 물에 동동 떠다니는 매점이도 있고 그 옆에서 같이 떠다니는 엄마도 있고 가라앉은 아빠도 있고 일단 호텔에 놀러 가기 전에 평소 매점이가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과학관에 놀러 왔습니다. 나이스. 엄마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화장실 먼저 알려줄래? 화장실 먼저 들렸다 가자. 뭐지? 왜 잡지? 어? 왜 잡지? 왜 잡냐고? 아 이게 애기 건가? 어, 몰랐어? 아.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소두가 입구 컷당할 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이거 가고 싶었는데? 엄마 뭐야? 엄마 아빠 조심해. 저기 엉덩이가 있어. 엄마 먼저 나가볼래? 여기? 이제 똥으로 같이 나온 거야. 아 뭐야? 소리 뭐야? 나오네? 진짜? 냄새 나? 냄새? 어 좀 나. 난 냄새 안 나. 되게 기분이 뭔가 배설당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이윽고 여러 가지 체험에 정신이 팔린 메조미. 조금 있다가 메조미 저쪽으로 비주위 남길게. 메조미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보죠. 아니 상아 이쪽으로 와보자. 아빠 저쪽에 있어. 이 앞에 서봐. 눌러봐 한번. 꽉. 아니 아빠 얼굴은 왜 뭉개는데? 어때? 내 얼굴 나왔어? 완전 징그러워. 네. 해봐. 얼굴 쭉 내밀어봐. 아니 뭔 3D 프린터로 메조미 뽑아내는 걸 구경하는 기분이네요. 엄마 해볼래? 어 엄마도 해볼래. 어 깜짝이야. 야 되게 뚱뚱해. 방송사고다. 방송사고. 그 방송사고는 무슨. 방송국 저기 한번 가보자. 어 가보자. 나 혼자. 유튜버 되는 게 꿈이셨잖아요. 뉴스 진행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뉴스입니다. 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아빠 해봐. 오 대박. 우와 아빠 진짜 보여. 시작했어.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에 네? 접니다. 어 방송사고입니다. TV 나왔다. 광란의 파티야. 아니 카메라 감독은 왜 같이 춤추는 건데요? 누구세요? 아기가 보인대요. 초음파다. 어 이거 아빠 들어. 네? 두근두근 자궁 속으로 신발을 벗고 체험해주세요. 29년 전으로 어? 돌아가는 거야. 심장 소리가 들려. 아 진짜? 아빠 아기 같아? 저기 아니? 사랑해라고 아기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사랑해. 들리나? 아니 여기서. 아. 사랑해. 오. 어 아빠도 해줄게. 사랑해. 들려? 아빠 맨날 이렇게 얘기해줬어. 엄마 뱃속에 대고. 근데 안 들렸어 나. 안 들렸어? 노래도 불러줬어. 오야. 아빠 캐디... 잘게. 안녕. 되게 할머니 침대 같다. 오 여기 나온다. 오 신기하다. 인터넷 방송? 아니 AI의 발전이 벌써 여기까지? 아니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어? 되게 뭔가 친척형 자취방 들어온 냄새나. 그만해. 아 근데 이 저상형 침대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늑하고 괜찮네. 응. 빨리 수영복 갈아입자. 어, 갈아입고. 지금 수영 시간이 얼마 바로, 안 남아서. 바로 수영하러 가자. 아 뷰 확인 안 하시나요? 뷰가 또 중요하죠. 이체 서라운드 뷰. 앞집 뷰. 말도 안 되는 뷰 뭐야? 아, 이거 앞집이랑 방... 인사 가능하겠는데? 야, 이건 아니지. 왜? 에이 몰라. 그러니까 방이 쌓겠지 뭐. 네? 자, 갈아입읍시다. 아, 옷 갈아입자. 빠져도 돼? 근데 나올 때 큰일 났다.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수경을 착용해 전투 모드에 돌입해주고 바로 잠수해주도록 합시다. 야 이게 힐링이지. 가끔 물 속에서 어떻게 이리 평온하게 있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목숨 걸고 평온한 척하는 겁니다. 진짜 몸에 뚫려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요. 묘기 한번 보여주세요. 묘기. 나도 옆에서 다리 찍게 해줄까? 그래. 엄마 누가 좀 더 달아주세요. 한번 해줘. 알았어. 야 따개비들 같아. 좀 더 잘해. 좀 더 잘해. 난 태어나서 다리 각도를 90도를 넘겨본 적이 없어. 오죽 뻣뻣했으면 초딩 때 다녔던 태권도장 사부님께서 자네 혹시 초상 중에 바위가 있는가? 라고 하셨더랬죠. 저 아이를 구해줘. 저 아이를 구해줘. 돌아간다. 네, 사실 직접 구하러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익수자에게 물건을 던져준 뒤 끌어당겨 구출하도록 합시다. 올라. 내려가.
아무튼 이제 놀 만큼 논 것 같으니 타월로 물기를 싹 닦아주고 슬슬 방으로 복귀를 해줍시다. 놀이터는 내일 가고 싶대. 놀이터 못 가겠어? 지금 배고픈 게 우선이야. 어우 재밌다. 이렇게 짧게 노는 게 좋네. 이따 끌게. 나오세요. 근데 지금 배가 진짜 너무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그래? 양꼬치. 맛있겠다 이거. 계란 토마토 볶음. 맛집인가 봐. 지나가다 천원의 행복이라는 가게가 있길래 들어와 봤습니다. 민어 새우 꼬마. 네. 이렇게 세 가지는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광어, 병어, 갈치구이 주세요. 소라도 하나 주세요. 대강 첫 주문을 마치고 기본찬으로 내어주신 돼지 껍데기를 먹어봤는데 이거 그냥 족발이야? 매콤달콤한 게 거의 미니족 듣는 맛이더라고요. 오 벌써 왔어. 오케이. 따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따라줘? 어쩌지? 아 어떻게 회에다가 이걸 참냐고. 놀러 왔는데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한 번씩만 먹으면 되지. 아니지 왜 양은 줄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먹는 건데. 일단 짠 짠. 운동 후에 먹는 술은 이게 또 각별하죠. 선어래 선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어에도 네? 먹어요? 아 네 먹어요. 그럼요. 없어서 못 먹죠. 네, 소라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소라 너무 맛있는데? 광어가 워낙 맛있어서 다른 건 손이 잘 안 갈 줄 알았는데 혹시 여기 오시면 소라는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오 많구나. 오 갈치구이. 그렇게 야무지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려고요. 옆 테이블 분들께서 카메라가 신기하신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좋은 안주에 좋은 상황까지 갖춰지니 술이 더 달게 느껴지네요. 갑시다. 아 너무 잘 먹었지.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아쉬워서 편의점에서 안주거리 좀 사가려 했는데 이게 안 열려. 자 그럼 이 차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뼈 대충 세안을 마치고 조식을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확실히 뷔페에 오면 맛을 떠나서 좋아하는 음식을 양껏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그럼 이제 로그아웃하고 아니 체크아웃하고 로그아웃 됐나요 지금? 제일 1층에 키즈카페 가면 되겠다. 저기 바꾸려 왔습니다. 점프! 그뒤 화장실에서 복귀하자마자 메조미와의 추격전이 시작됐는데 이제 해석도 형지면 몰라도 이제 이런 지형 있는 곳에선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저씨 이제 애기 속도 못 따라가요. 자기 몸 부딪혔어. 너 쪼물이야? 봐야겠다. 아니면 어떡하지? 에이 메조미랑 같이 산 세월이 7년인데 이젠 공기 흐름만 봐도 이게 메조미인지 일단 아니었네. 재밌게 잘 노셨습니까? 안 가네. 가보상. 가네. 완전 재밌게 놀았어요. 아 그랬어. 집으로. 바이바이 집으로 갑시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